수업하고 이래갖고 널 계속 신경 쓸 수가 없는데 민철이 혹시 유치원생이야? 어? 유치원생이야? 민철이? 근데 왜 선생님이 계속 신경을 써야 돼? 어? 아니 3시에 오기로 했잖아. 근데 내가 전화한 게몇 시야? 어? 3시 반이거든. 뭐 했어? 어? 응? 백민철. 어? 내가 너 잡으러 다녀야 돼? 그럼 왜 3시에 온다고 그래놓고 3시 반까지 왜안 오고 있었으면 왜 선생님 전화 받고 그제서야 왔는지 얘기 좀 해볼까? 어? 너왜 그랬어? 뭐 바쁜 일 있었어? 어? 뭐 했어요? 응? 응? 뭐 했어요? 그동안? 어, 민철아, 선생님 물어보고 있잖아. 어? 뭐 했냐고? 네, 숨겨주세요. 응? 민철이 그런 거잘 관리 안 돼? 어? 숫자도 오늘 몇 쓰는 연습 많이 해야 됐겠네? 쌤, 이거 맞죠? 네. 어? 저 민철아. 뒤에도 썼어요. 오케이. 어, 민철아. 뭐 했냐고, 그래도. 어, 하고 있어, 잠깐만. 어? 마지막에 안 하겠어. 우리 이게 나중에 일제히 수업이 나갈 어? 왜 의자가 없어? 안 들려, 뭐라고? 저쪽에 숙제하고 있었어. 숙제를 왜? 숙제를 많이 밀려가지고? 오케이. 자, 그녀가 그 책을 읽니? 라는 표현은 1번, 2번, 3번 중에 몇 번째 표현인가요? 1번, 1번이 뭔데? 1번은 수업 배움 순서대로 비동사. 2번은 하다시. 그래서 to가 들어있냐? does가 들어있냐? 세 번째 건 뭐? 오케이. 그래서 그녀가 그 책을 읽니라는 표현이 1, 2, 3 중에 몇 번이야? 모르겠어. 오케이. 뭐 민철이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게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일단 여기에 너 클래스 카드 들어가 봐. 1대1 수업할 준비가 안돼 있고 클래스 카드 들어가 봐. 또안 가져와서 폰 가지고 와봐. 누구 여태까지 안 가져왔으면 뭐 보고 공부하고 있었어? 뭐? 어? 저기 앉아서 뭐로 공부하고 있는 거? 응? 어? 그냥 보고 있었어? 선생님, 저 그 조금 덜 외웠는데 더 배우고 심심하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저도 그럴게요. 여기 동사 이하고 형용사 이 테스트 쳐. 이거 테스트 치고 100점 못 받았으면 다시 공부하고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시험 치세요. 동사 1에서 그 시험 쳤어요. 오케이, 시험.